남해 화방사와 함께하는 관음포 마실길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걷기 대회는 고현면 뚝방 행사장을 출발해 대장경 판각 당시 지리산 등에서 목재를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관음포 일원과 이순신 장군 전몰 유허지가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을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관음포 여기는 팔만대장경 환각할 때 필요한 나무가 처음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환각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한 임진왜란 때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노량해전 중의 한 곳입니다. 걷기 대회는 화방사 신도회와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보존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판각 서각 체험 등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